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래된 증시 격언,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5월 팔고 떠나라. 이게 이제 6월까지 연결이 돼서 계절성으로 보면 6월 데이터도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6월, 5월 분위기가 이번 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5월은 약간은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삼성이, 감산이라는 얘기를 4월에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5월 달에 삼성전자를 주가가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5월의 흐름이 뭐 보게 되면 엔터나 그리고 또 바이오도 있었고 뭐 자동차 뭐 등등에서 약간 순환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뭐 해리포터의 그 마법 지팡이처럼 이렇게 종목을 딱 해서 골라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내가 그쪽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약간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 이어졌고 6월 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달도 좀 제한적인 상승은 왜냐하면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금리 인하 에 대한 여러 가지 계속 외주타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텐데 그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6월 달도 계속적으로 위는 좀 막혀 있으면서 아래쪽에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시장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소외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장을 좀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6월에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업종이 무엇인지 체크해 볼 텐데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을까요? 반도체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4월에 네. 감산을 하겠다 해서 이제 5월에 올라가는데 사실 아직까지 반도체 전방 산업은 수요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보게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쪽이 뭐 스마트폰, 뭐 PC 서버 쪽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한 18.9%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가 출하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뭐 삼성만 감소한 게 아니라 뭐 애플, 뭐 비보, 뭐 오포 이런 중국 업체, 그리고 애플도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스마트폰이 연간 판매량이 한 15억 대 정도 그동안에 됐었는데 지금 11억, 12억 대로 감소가 됐고 이 3억 대에 대한 분량이 뭐 중고폰이나 리포폰 뭐 시장도 형성되고 있고 스마트폰이 특히 과거에는 한 뭐 2년 주기로 교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고사양화되면서 이게 교체 주기가 뭐 2년에서 3년, 뭐, 그 이상으로도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보여지면서 약간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폰 15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OLED 관련주들도 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이런 O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폰 15에 대한 신규 구입, 또 교체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산업이나 항공 우주, 뭐 방산, 뭐 차량용 반도체는 워낙 뭐 수요가 견조한 상태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AI 관련돼서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뭐 슬로우한데 주가는 좋잖아요. 이게 시선 자체가 현재 실적보다는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옮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은 또 선반영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업종 찾아볼 텐데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한 달 동안 내네요. 제약바이오 업체가 보니까 2020년 12월 고점 기록한 이후에
코로나 그때 고점 기록한 이후로 약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이.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대형주의 약세가 좀 보였거든요.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주 약세가 보였고, 뭐 이런 대형주가 대부분 또 수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약세를 보였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면, 뭐 물론 이번 주에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본다면 주로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암흑해가 오면서 다시 항암제라든지 신약개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를 좀 본다면 이러한 그 항암제라든지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보면 IPO가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IPO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또 큰 이슈가 하반기에 셀트리온 3사가 합병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는 이슈.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뭐 회계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또 하나는 10월 달이 되면 셀트리온의 그 램시마이스 씨가 미국의 FDA 또 승인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반기는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서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지금 암마케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암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좀 신약 개발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6월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업종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AS 하면서 이제 종목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수익률이 좋네요. 자화전자, KH마텍 5-60%의 수익률이고, 루닛은 200% 이상입니다. 오늘 신고가 또 가고 있어서 저거 아마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넥스틴, 동훈아나텍 등 보시면 여기에도 IT 혹은 의료, AI지만 예, 의료 이런 쪽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또 추가 저희가 이제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반도체 쪽 비중이 꽤 많고요. 맞네요. 예. 또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들, 동훈아나텍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JLK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루닛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JLK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그 비대면 원격 진료가 이제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대면으로 의료 하게 되면 만 원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은 13,000원, 그러니까 30% 정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서비스가 약간 축소되긴 했지만 고령 사회고요. 그리고 또 수명이 좀 연장되면서 뭐 95, 100세 시대가 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AI에 대한 진단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네요. 비대면이라 그러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예. 계속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AI 진단에 대한 회사들이 루닛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워낙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LK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일본 쪽에 그런 그 FDA라든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안에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진단은 뭐 국내 시장은 뭐 작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과,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가 시범 실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고, 향후에도 계속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후로 AI에 대한 또 헬스케어가 접목되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좀 올해 또 주목해야 될 게, 하반기 되면은 이제 그 폴더블 폰 7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1,300만 대에서 2,000만 대로 간다라고 하고 있고, 폴더블 폰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을 거라고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올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본다면
홀로폰 시장에 개화가 있다고 한다면 뭐 KH바텍 같은 회사들 이런 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관련된 기업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회사들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바텍 등 예. 뭐 추가적으로 살 만한 종목이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주신 종목 가운데서요. AS 먼저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6월 승부수 띄울 만한 섹터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여기 이제 교집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나오실 때마다 종목별 흐름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할 텐데 한 가지만요. 삼성전자 지금 삽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유는 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에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시선 자체가 이제 재고도 감소할 거고 얘도 이제 가격도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적으로 시선은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 턴어라운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수요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내년을 보니까 턴어라운드고 주가라는 건 사실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상 최대 실적일 때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은 적이 많고요. 반대로 부진하고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산다는 것은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시장에 화두를 던지긴 했죠.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처가 스마트폰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산업용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AI 여러 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겨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같이 좀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약세입니다. 예, 이어지는 순서는 또 MTN을 통해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